여자 본명이고요. 신의 가보. 신의 가보. 정흥기유. 순행이고. 을미. 을미 정신 전문기에 때문이요. 올해 50세. 지금 이 식신격의 편제를 용신으로 쓰는데, 그렇지. 이 갑목은 장생지 해수 두 군데에 통분을 하고, 그 다음에 신금 편제는 그 걸록 한 군데에 통분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경우 신금이 갑목을 확실하게 제압을 해가지고 성격된 사주라고 보기에는 장생지 두 군데에 통근한 갑목의 힘도 만만치 않게 강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성격됐다고 보이지 않는데 어떤가요? 성격됐지. 아 그래요? 자, 이 사주는 걸록격으로 보면 안 돼요. 정화가 5월에 태어나면 걸록격으로 보면 안 되고 오병기정에 무토가 통한되도록 무토격이다. 그러면 정화는 비긴급적인 건 못 잡고 기토로 잡는 거예요. 그럼 이게 이제 식신격이잖아요? 네. 식신격에 신금용신이에요. 식신격에 인성이 나타났어요. 자, 그러면 식신이 약한 게 아니고 5월달이기 때문에 엄청 강한 거예요. 해수가 그걸 한다 해도 이거는 조영신으로 쓰는 거예요. 자, 그럼 신금은 약하냐? 신금 잘 걸록이 통근했어. 위치가 신유 이렇게 안 돼 있어도 멀리 있어도 네. 지지는 어디건 멀리서 다 힘이 있는 거예요. 그 감옥 나겠거든 이제. 그러면 지금 이 오중 기토가 투관됐기 때문에 식신격이 되긴 했는데 이 오화를 중심으로 해수가 옆에서 뚜두겨 패고 있는 거는 괜찮은 거예요. 그래서 그렇지. 그래서 조영신을 본다니까 그냥. 월지가 거의 힘을 못 쓰고 있다고 봤었는데 그렇게 보지 말고 조영신을 봐라.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그 지금은 가정주부지만 은행원이었고 남편도 직업이 좋아요. 뭐 증권거래소에 일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 부인한테 이 돈만 갖다 주지 뭐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이렇게 만족을 시켜주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이 계속 그 시댁에서도 이 여자한테 계속 뭐 이렇게 무시하는 투로 시어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30대 초반에 친정오빠도 그 사고로 잃고 막 이래가지고 그 충격으로 뭐 우울증 약도 계속 복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 좀 나도 이제 밖에 나가서 일 좀 해봐야 되겠다 했는데 뭐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잘 안 되고 있어서 근데 이 여자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그 유대원부터 무술 기해대원까지 이 속썩이면서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정유대원 중 정대원에 정화가 이 신금을 알렸죠. 날리면서 네. 그동안 신금한테 눌려있던 갑목이 살아나는데 이때 식신격 합격이 되는 건가요? 안 돼. 왜냐하면 갑목은 기토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. 예. 아, 그렇지. 을목이 날리는 거지 갑목은 못 날리는 거지. 지금 날라가도 괜찮아. 그러면 이게 지금 갑목이 뭐 통근처가 뭐 어차피 지지 4개니까 4개밖에 안 되지만 뭐 갑목의 통근처가 뭐 100개가 되든 20개가 되든 어차피 갑목과 기토와의 관계는 그, 예. 그렇지. 자, 그럼 이 사람이 언제 안 좋았냐? 실제 여기 뭐 유금 때 조금 안 좋았다고 본인이 느낄 수 있겠지만 무토 때가 훨씬 안 좋았어. 무술 대원에 이유는 뭐냐면 식신격인데 상간이 투관되었어. 식사 혼잡이 왔어요. 길격은 혼잡이 오면 안 좋은 놈이에요. 응? 이때 안 좋은 거야. 응? 자, 그럼 기토 때 이때는 통틀어서 안 좋고 응? 기토 때는 이제 식신이 하나 더 들어오면서 묶였어. 묶이는 거야. 그러니까 어찌됐든
이와 같이 격이 시신적인데 또 시신이 들어오면서 또 묶이는구나 안 좋은 거. 하나 남아 있어도. 아, 남아 있어도. 남아 있어. 그러니까 그 문에서 들어와서 격이 묶이는 거 외에 사주 원묵이 하나 더 남아 있을 때 어떻게 봐야 되느냐도 궁금했었는데 어쨌든 안 좋은 거다. 그러면 이 내 사주에 이미 해수라고 하는 천을귀인이 있는 것과는 별개로 운에서 유금이 들어왔을 때 이 오화가 유금을 극하는 것도 천을귀인이 깨진 것으로 보네. 자, 물론 이제 해수가 오화를 누르기 때문에 유금 때는 별 문제 없는 것 같을 거야. 근데 이 술토 때문에 왜 안 좋냐면 이 해수가 또 천을귀인이잖아. 그렇죠. 그러니까 이 천을귀인 두 개를 건드리고 들어왔어. 통틀어서 이 사람이 힘든 거예요. 그러면 이 운에서 무토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 식상이 혼잡돼도 괜찮은 거는 평관을 제사할 때. 그렇지. 빼놓고는 일간을 제사하는 일간을 도는 제사하는 사주 외에는 시식되게 혼잡되면 안 돼. 아무리 힘을 합쳐서 재상을 생한다고. 그렇지. 근데 이제 경자대원 이럴 때는 좋을 거예요. 경자대요. 경자대 때나 경제대는 감옥을 확실히 증리를 하거든. 자대운의 좌우충으로 일간의 유일한 통근처가 좋아. 자대운은 별로 안 좋아. 좌대운은 여기 이제 일간의 유일한 통근처를 건드리는데 어쩐지 자대운은 올해 경자년이라서 안 좋나 보다. 신축대운도 괜찮은 거죠. 이사주는 뭐 자수를 조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조가 충분히 돼 있어요. 그렇죠. 해수가 부근에 있는 게 더 필요 없죠. 더 조를 원할 필요가 없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